주세요, 주세요. 7,000원. 마늘 팔았는가? 네? 마늘. 네, 마늘도 팔았어. 그 마늘 얼마 받았는데? 마늘?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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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. 2만원. 아, 2만원 팔면 안 된다. 그거 나오나? 3만원 봤는데, 그거 씨알 나다는 건데. 차마 10,000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20,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냥 그대로 남겨가면 그 장모님이 또 좀 서운하시고 그럴까봐. 아유, 그래 금방 팔았네. 아이고, 마늘 어디 갔다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착한 애 갖다 여놨나 왜 됐나? 아니 팔았어요 진짜. 그 20,000원이면 소가 안 돼. 예? 20,000원이면 소가. 소가요? 어, 많이 소가. 많이 파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소가요? 소가가 뭐예요? 소금 팔아. 소금다고. 이야. 오, 색깔 너무 좋다. 아니, 엄마 사가요. 정우 주게. 이 집 아들이 개를 좋아해. 개 맛을 알아가지고 그랬대. 그래가지고 몇 마리 사가지고 한 마리 사가지고 가주라고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. 3만 3천 원 주나? 3만 3천 원 드리지. 네네네네 드릴게. 여기 있어. 3만. 네, 이렇게 들고 가요? 어, 들고 차에 가지고 어디 비닐 줘도 안 가요. 하고 빈 걸로 왔지 그러면. 아따가. 어,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, 장례 갔다 와. 힘들어 죽었다. 골치는 것 같다. 개도 한 박스 경매 받아갖고. 개, 이거, 이거, 이리 가오게. 개, 이리 가오게. 이 집에, 아, 저, 아들이 개를 좋아해가지고. 팔고 왔어. 아, 마늘로 그거 파면 파고 말면 말고 그걸 가져갔더니 내가 저쪽 한 바퀴 돌아오니까 남수방이가 그걸 20,000원에 팔았대요. 그 밤마늘이 그 20,000원에 그 누가 공짜 줘갑니다. 머리 쪽팔린데? 그걸 남겨줘 남겨줘. 연기 진짜 못한다. 아니, 남수방이가 무슨 담내기 팔아가지고 마늘 팔아가지고 뭐 많이 샀다. 많이 샀죠. 오징어도 샀고. 뭐 복숭아도 샀고. 복숭아. 오징어도 샀고. 아이고, 야. 정임이가 뭐, 장에 가면 뭐, 남수방 몰아가지고 오라 하던데. 그, 우리 정임이가 그래대. 그, 마트에 가면은, 아니, 남수방 못 데리고 간다. 남수방 가면 막 초이스 엿는다. 황도 하나만 주세요. 어, 이면수 맛있겠다. 이거 오징어는 얼마예요? 5마리만 줬어. 아니, 시장 가가지고, 우리도 팔았으니까,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팔아줘야 돼. 그러니까. 아이고, 잔소리 한다. 진짜, 그 복숭아한테 골쩍 다 물렀다. 남서방, 어, 주소 없이 가자. 창고. 야, 여기 어디에요? 창고야, 창고. 와, 엄마 고추 창고. 많이 하셨네. 오, 그래도 그냥 없는 게 없군요. 어? 응? 없는 게 없어요. 이거 섞는 것도 이거. 없는 게 없지. 뭐 있는 게 다 있어야 해먹고 살지. 이거를 이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어야 돼. 오, 맛있겠다. 가정이 좋네요. 인삼이전 정말 맛있죠. 근데 이거는 바짝 튀겨야 되겠어요. 이 뼈까지 다 먹으려면. 바짝 안 튀기도 돼. 그래요? 어, 이거는 원래 이 좋아하는 사람은 날그릇 찢어서도 회, 저거 뭐 먹어. 괜히 아는 척 했다가. 시왕 뭐, 그런 거 잘 안. 네. 디비게, 디비게, 빨리 디비게. 아, 빨리 디비게? 처음 들어왔을 때. 4월 달에. 뭐 4월 달에 했어? 4월 달에.
3월 달에 했는가 같은데. 3월, 네, 3월 25일. 3월 뭐 문제 끼는 건 그래. 3월 25일. 기가 막히셔가지고 어머니가.